네, 파이널 준킬러 해프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결론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있죠? 무조건 들으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막판에 선생님 저 2등급이 2등급만 나오면 됩니다. 무조건 풀어야 될 문제만 다 맞추면 되거든요. 자, 우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2등급이 목표인 학생 90%.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무조건 들으시고요. 자, 1등급이 이제 목표긴 한데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학생들. 그래, 수강하셔도 됩니다. 근데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선생님, 저 지금 3인데요. 저 지금 4인데요. 저 5인데요. 저 2만 나오면 돼요. 무조건 들으세요. 이게 왜 가능한지 일단 설명을 드릴 거기 전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합시다. 총 8회 해프 모의고사고요. 한회 모의고사에 15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웜업 문제가 있어요. 쉬운 거. 목적, 심경, 일치불일치 그래프 있죠. 이게 총 3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릴까 봐낸게 아니라 이런 데서 시간 줄이는 연습을 좀 하자고 3문제 집어넣고요. 나머지 12문제 딱 보시면 압니다. 준킬러 문제 핵심이에요. 대입학에서 안 틀리면 이거 이 가능합니다. 자,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딱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 밑줄, 낱말. 그러니까 30번 문제, 어휘. 35번의 무관문. 그리고 장문독해 40을 42번. 이게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의 세 가지인데요. 어휘, 무관문, 장문 독해. 아, 물론 뭐 요약문도 있고 우리 교재는 장문 독해 43, 45번도 있어요. 자, 요겁니다. 버릴 건 버리자. 자, 예를 들면 그래 좀 비인간적이야. 좀 교육적이진 않아. 빈손삽. 그래 시간 없으면 찍어라. 대신에 준킬러는 거의 다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선생님 몇달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왜 가능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영어는요,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독해력 시험이에요. 앞에 케이스를 혹시 본 학생들은 알 텐데, 물어본 거만 대답하세요. 물어본 거만. 물어본 거만 대답하면 된다. 제발 잡종고다 빼라. 뭐냐면, 구문 독해로 문제 푸는 이 어린 양들이 문제가 뭐가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하지 않는 거야. 무조건 줄거리만 따라가면, 물어보는 대로만 대답하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대입학 있죠. 이거 뭐예요? 소재. 마지막 결론.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제문을 찾아내면 끝난 겁니다. 소재, 주장, 결론이면 무조건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가운데 부분에 약간 해석이 안 되더라도 오답을 지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예요? 대입학 공부할 때 주제문 찾기 연습을 할 거란 말이야. 아, 수능은 평균 6에서 7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재, 주장, 결론만 알면 끝나는 거구나. 그러면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준킬러 문제. 어휘와 무관문 있죠? 쫄지 마세요. 줄거리상 어색한 거 고르셔. 다시 한번. 줄거리상. 뭐니? 수식어고 다 빼세요. 잡종물 다 빼고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줄거리상 어색한 거다 빼잖아요. 수시어보다 빼고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선생님, 이거 해석상, 저 줄거리상 이상한 거 하나 나왔어요.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보이냐? 구문독해 하면 안 보이는데, 잡종보를 빼고 줄거리를 따라가면 답이 보인단 말이야. 자, 그 다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장문독해죠. 41번, 42번. 41번은 대입학이에요. 42번은 어휘 문제죠. 그건 뭐예요? 똑같습니다. 줄거리만 따라가면요. 문제 두개다 풀립니다. 제발 수식어고 빼라. 주제를 찾은 다음에, 그럼 주제에서 벗어난 어휘 골라내는 게 42번이다. 자, 무슨 말이냐? 막판에 가장 중요한 건딱두 개입니다. 뭐냐? 어휘는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수식어고 다 빼고 줄거리 잡기 연습이에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겁니다. 국어 비문학 문제 풀 때요, 여러분들. 혹시 눈으로 쭉 읽고 3문 찍어요? 이거 국어 망하겠다는 얘기죠? 혹시 국어 비문학 문제 풀 때, 혹시 끊어주고 묶어주면서 문제 푸니?
이거 국어 문제 안 풀겠다는 얘기지. 국어 풀 때 어떻게 풀어? 키워드 동그라미 쳐가면서 스토리 따라가고 근거되는 부분에 밑줄 치고 오답 지우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영어도 끊어 읽고 묶어 있는 구문독해 하면 망합니다. 글이 안 보여요. 뭐냐? 키워드만 따라가면 되는데 영어가 훨씬 쉽습니다. 뭐예요? 영어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1 때, 아니야 중1 때부터지. 중1 때부터 우리 5형씩 배웠지.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뭐 이런 배웠지. 그거 왜 배웠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그러게요, 그거 왜 배웠죠? 그게 뼈대입니다. 나머지가 다 수식어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난 줄거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어휘나 무과문은 줄거리상 어색한 데가 보이는 것이며, 대입학이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주제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며, 점수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공부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수능까지 공부할 게 딱 두 개. 자, 안 썼지만 어휘는 암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수능 전날까지 줄거리 잡는 연습하세요. 강약 주면서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따라가는 연습이에요. 전체 줄거리만 잡으면 오답들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파이널 우리 중킬러 해폼 모의고사에서 정말 성적 부스트된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글 읽는 게 바뀐 거예요. 끊어 읽고 묶어 있는 구문독해 성적 절대 안 나옵니다. 무조건 줄거리 따라가게 해요. 됐죠?